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.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52살 김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.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이번 석 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데다가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가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. 없는 사람들 병원비도 병원비지만은 의외로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또 생각지 않게.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입니다.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51만 9천 원.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%를 넘을 경우만 가능합니다. 이번 치료는 어떤 질환이든 지원 대상이 되고 외래 진료의 경우엔 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1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